1월 27일 터키에서 맞은 첫 아침.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간밤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세상이 하얗다. 오늘부터 3개월 동안 터키 키르클라렐리 장기 체류 살아보기가 시작된다. 우리가 제비용을 포함하여 월 30만 원에 빌린 아파트는 침실과 거실, 부엌과 화장실 등 작지만 난방장치까지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춰져 있어 불편함이 없다. 필요한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차에 쌓인 눈을 치우고 대형 슈퍼와 시장을 들렀다. 재래식 시장은 상당한 규모로 갖가지 싱싱한 야채와 과일, 생선 등을 아주 저렴하게 팔고 있어 마음에 쏙 들었다. 다만 매주 수요일에만 열린다고 한다. 오후에는 키르클라렐리 시내로 나가 구경하며 터키리라도 인출하고 전통과자도 샀다. 키르클라렐리는 생각보다 큰 도시다. 코로나로 카페나 식당이 실내 영업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갖가지 상점들이 영업 중이고 사람들로 붐볐다. 불가리아와 달리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다. 1월 28일 바람이 한국에 갔다 와야 할 일이 생겨 입국했다. 3월 31일 돌아오기까지 두 달 동안 혼자서 지냈다. 모든 것을 의지하며 늘 같이 있다가 혼자 있는 일도 적응이 필요했다. 다행히 홀로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이 지냈다. 키르클라렐리의 생활은 단순한 패턴의 반복이다. 집에서 밥해 먹고 유튜브 시청, 인터넷 서핑, 블로그 제작, 전자서적 읽기, 영화 감상 등으로 보내고 저녁 무렵에는 들판으로 산책을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거의 칩거 생활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터널 속에서 갑갑하지만 어쩌겠는가. 난세에는 몸을 잘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터키는 짐작했던 것보다 물가가 훨씬 더 저렴하다. 발칸반도의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물가가 저렴하여 장기 체류하기에 부담이 없는데 터키도 발칸 나라들에 못지않게 저렴하다. 터키에 오기 전에 체류했던 불가리아보다는 오히려 아파트 대여비나 일반 생활 물가가 훨씬 더 저렴하고 질적으로도 좋다. 이해가 잘 가지 않았는데 주요 원인은 환율에 있었다.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며 환율이 많이 내려가서 외국인에게는 물가가 아주 저렴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체험한 상세한 물가를 정리해본다. 아파트 바로 아래에 대형 쓰레기통 두 개가 있다. 가끔 창문 밖 풍경을 내다보다가 진풍경을 발견했다. 쓰레기통이 그냥 쓰레기통이 아니었다. 아침 일찍 가마귀떼가 쓰레기통을 뒤진다. 좀 뒤에는 동네 개 10마리 정도가 쓰레기통을 탐색하고 그 중에 용감한 놈은 점프하여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가 음식물을 뒤져 먹는다. 낮에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거쳐가는데 그 숫자가 내가 발견한 것만 해도 6명이다. 말이 끄는 수레가 셋, 오토바이에 수레를 단 사람이 하나, 그냥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그리고 가장 마음이 짠해지는 대상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주머니다. 금방 뒤지고 간 쓰레기통에 뭐라도 찾으려고 상반신을 넣고 있는 아주머니를 보고 있자니
가난의 비극이 절실하다. 나중에 가까이서 보니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의 피부가 검었다. 집시들이다. 집시들은 여전히 이방인으로 대를 이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계속 편안한 생활의 연속이다. 물가가 저렴하고 시간이 많으니 자연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먹었다. 가끔 시내로 나가 바람도 쐬고 외식도 하며 지루함을 달랬다. 집에만 있기에 너무 갑갑하여 2박 3일 이스탄불 여행을 다녀왔다. 오랜만에 차박하며 여행 모드로 며칠을 보내니 우리 본연의 생활을 되찾은 것 같았다. 이스탄불 여행기는 터키 2편에서 4편까지 따로 구성했다. 4월 24일 코로나 PCR 검사를 받고 4월 25일 출발하여 에디른 대성당을 구경하고 불가리아로 이동했다. 다음 편에서 이스탄불 여행기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